아니 근데 왜 당신 갑옷이야? 아 허리가. 뭐야? 엄마 어제부터 몸살 나가지고 누워 있었잖아. 몸살 났는데 허리가 왜 아파? 몸살 나면 이리저리 쑤시고 아프지. 당신 몸살 안 나봤어? 안 나봤는데. 미니야. 엄마 아빠랑 얘기를 하면은 미니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니? 그리고 당신 지금 이게 아이허리가 뭐야? 애 머리 나쁜데 머리 좋아지게 뭔가 도움되는 걸 해야지. 표정이 너무 미안하다. 애 머리 나쁜데. 머리 좋아지게 뭔가 도움되는 걸 해야지. 너 머리 나쁘냐? 집안 이게 뭐야 여보! 이게 뭐야 여보! 너무 웃기다. 생각하고 얘기하고 당신은 좀 모범을 보여야지. 이게 뭐예요? 너는 집에만 오면 엄마는 모른 척. 아, 아픈 사람이 뭔 잔소리야. 누워 있지 그냥. 엄마의 용무는 뭐야? 나 지금 잠자는데 좀 시끄럽다. 엄마가 일단 오늘 기분이 나쁘다. 그럼 엄마를 좀 배려했으면 좋겠다. 기분 왜 나쁜데? 그냥 몹시 나쁘다. 그냥 몹시 나쁘다. 몸이 안 좋은가 보다. 아, 몸살 나면 다 뭐 다 다운되지. 야, 재미야. 괜히 기분 나쁜 걸 그 가족한테 너희들한테 좀 괴롭혀야겠어. 아니, 재민이한테 의견을 묻지 말고 당신 생각을 얘기해. 당신은 내가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은 난 아프면 아프면 모든 사람에게 동정을 받는 게 좋아. 맞지. 내가 동정 받으려고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지금 12시까지 내가 지금 누워 있었는데 아무도 들어와가지고 왜 누워 있니? 밥은 먹니? 여기서 말 시키고 건드리면 짜증 낼까 봐. 평소에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서 둘이서 이거 하고 얼마나 좋아. 당신 안 건드리고. 집이 이렇게 어지러워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하냐? 그게 문제인 거지. 당신은 고양이 똥 찍었어. 내가 어제 녹화하고 밤늦게 왔잖아. 녹화하고 들어온 날은 어젯밤은 아니야. 다음날 진짜 힘들어. 엄청 힘들어해서 알까기 했구나. 그래, 알까기 하면 좀 풀린다. 길게 얘기하지 말고 각자 자기 맡은 일을 하자. 이게 우리 할 일인데? 당장 치워. 아빠는 똥 치우고. 어제부터 기분 나빴는데 당신 그건 몰랐어. 그래서 오늘 기분이 더 많이 나빠. 어제는 왜 기분 나빴어? 나가서 아, 그럴 일이 있었어. 어제 몰라. 정말 모르신다, 표정이. 몰라요. 그러니까 원래 화라는 것이 사실 이유가 있어야 화가 나는 거잖아요.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자기는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나는 그게 그냥 이제는 면역이 돼가지고 크게 이렇게 막 저한테 큰 병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.